잠깐만요! 도생원, 뭔가 생각이 난 거야? 이 장벽은 12신마 외에는 열 수 없어요. 12신마? 돈킹과 켄터킹은 각각 해신왕, 유신왕으로 돼지와 달개 12신마죠. 대마왕의 졸개들이란 말이지. 어쩐지... 사실은 저도 마법 장벽 뚫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12신마만 들어갈 수 있다며? 저도 12신마거든요. 뭐? 그럼 너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나 이 녀석!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계획을 꾸민 분께 들어봐야겠어. 더 이상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두겠어, 도생원!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제 계획이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화면으로 보여줘! 주의령! 여기!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기장도사님께선 아주 중요한 연구인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옥동자님에게만 이야기하라고 하셨답니다. 좋아. 잠깐 빌려갔다 얼른 제자리에 두면 서로움도 뭐라고 안 하겠지. 뭐야? 동자 네가 훔쳐간 거 맞네. 뭐? 훔친 거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으이그, 영상으로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냐? 도생원이 작정하고 우리 모두를 속인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남을 못 믿느냐고. 아무리 들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성격이 나쁘니까 그런 거지. 이유는 무슨? 도생원, 어째서 남을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거야? 그건...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지요. 현인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다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도생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 너처럼 비뚤어지진 않는다. 네 나쁜 마음을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지는 마. 그런데 토생원 할아버지 정말 불행하셨을까? 네? 나 잘은 모르지만 토생원 할아버지께선 믿음을 간직했던 걸 후회하진 않으셨을 거야.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야. 믿음이 깨질까 봐 아무도 못 믿는 게 더 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를 믿는 마음은 중요해. 설사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여기 스승님이... 도생원! 너 진짜 나쁜 녀석이야! 어쨌든 이분은 네 스승님이잖아! 그래요. 처음부터 속이고 제자가 됐지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죠. 불같은 도사님 성격에 마법이 풀리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일단 마법부터 풀어보자고. 불려라 불! 네! 허라! 이거 왜 안 통하냐? 뭐야? 마법 잘못 쓴 거 아니야? 내가 넣었냐? 그런 실수를 하게! 왜? 왜 안 되는 거지? 혹시... 아마 마음 때문일 거야. 마음? 구들고 마법으로 굳어버린 건 도사님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도사님은 마음의 상심이 크셨던 거야. 도사님의 마음이 다쳐버린 지금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단 말씀인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몰랐어요. 스승님께서 저를 그렇게나 깊이...
은혜도 모르고 도사님한테 그런 짓을 하냐? 저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굳어버릴 정도로 저를... 너 입으로는 흑흑거리면서 어째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리냐? 그게 제 눈물은 오래전에 메말라버려서... 어라? 도세왕, 어디 가는 거냐? 책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12신마로서 전자패를 빼앗는 작전은 실패했어. 이대로라면 난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어쩌면 좋아? 스승님, 전 어째야 할까요? 찾았다! 여기야! 마법을 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의 눈물이다. 용기의 눈물? 그게 뭐야? 모르겠어. 메말은 대지에 있다는데? 이게 그곳을 표시한 지도야. 근데 다음 글이 이상해. 누구보다 높은 눈과 누구보다 굳센 마음에 슬픔을 담을 때 비로소 찾으리라 라고 적혀있어. 무슨 말이지? 왠지 기분 나쁜 바위 계곡인걸. 이곳은 사실 고대부터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마법 장벽이 쳐져 있죠. 마법 장벽? 네, 이곳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므로 인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뭔가에 붙인 것 같은데. 막혀 있잖아. 도생원, 이게 네가 말한 마법 장벽이야? 네, 바로 이거예요. 기다려, 내가 뚫어줄게. 눈이 안 통하다니.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걸로 막아놓은 거야? 3000년 전부터 마법 장벽을 여는 방법은 12신마밖에 알지 못해. 금지된 마법 장벽을 열면 난 완전히 12신마들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야. 어쩌지? 여이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나도 이런 마법 장벽은 처음이란 말이지. 시간이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기장도사님은 영영 돌이 된 채로 사셔야 할지도 몰라. 잠깐만요! 도생원! 뭔가 생각이 난 거야? 이 장벽은 12신마 외에는 열 수 없어요! 12신마? 네! 12신마는 오래전부터 대마왕에게 특별한 힘을 받은 12지신들에게 내려지는 호칭이에요! 대마왕? 네! 예전에 싸우셨던 돈킹과 켄터킹은 각각 해신왕, 유신왕으로 돼지와 달개 12신마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대마왕의 졸개들이란 말이지. 어쩐지. 근데 그게 왜? 사실은 저도 마법 장벽 뚫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12신마만 들어갈 수 있다며. 저도 12신마거든요. 뭐? 그럼 너 우릴 속였단 말이야? 나 이 녀석 대마왕의 부하였구나. 이제 아니에요. 한때는 대마왕을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되면서 모두 뉘우쳤어요. 이젠 12신마가 아니라 도생원으로 살 거예요. 스승님도 꼭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고요. 진짜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내가 쭉 지켜볼 거야. 또 거짓말하면 그땐 알지? 그럼요. 앞으로 증명해 볼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어서 가야죠. 그만!
다들 절 따라오세요.